안녕하세요. 아직 오픈 전인데 어쩐 일? 아, 역시. 진짜요? 너무 재밌어. 아, 뮤지컬 한 번 보신 건 아니죠? 홍익명이가 돼갖고. 동기님 목은 괜찮으세요? 아름답단 말은 에밀리 너만을 위해 준비하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가벼워 보여갖고 이렇게 그래서 바꿨어요. 슬기는 오늘 타이 많은 거 너무 멋졌어요. 어? 제가 하는 완전히 타이.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는 조끼 버스실 허용이 되는데 제가 잡아버리고 하는 거는 조끼 버스실 에밀리 타이 빨간 타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나요? 타이만 메고 나오셨을 때 멋있었다고 멋있었다고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또 시안 누나가 알겠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너무 멋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에밀리랑 사랑이 좀 더 나온 것 같아서. 왜냐면 클림트가 어떤 사람이건 이 뮤지컬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잘 생각합니다. 네, 바꾸신 거죠? 포는 생각 안 했고요. 그냥 항상 아마 바뀌지 않을까요? 그냥 그때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자연스럽다고. 처음엔 너무 떨었고. 대단하신데? 말할 때 목소리 너무 좋아요. 말할 때 목소리요? 네. 에밀리. 다들 내 불러봐. 뮤지컬이 의미도 그렇고 이제 오셔서도 되게 남성적인 남성적인 저 여자를 처음 그러니까 아줌마 역할 빼고 처음 만나봐서. 이게 전체적으로 캐릭터 기준도 잘 맞고 보면서 대극장에서 보는 것 같이 되게 저는 굉장히 또 크라우슬이 되게 무서웠잖아요. 크라우슬이 아주 크라우슬 짱. 크라우슬 이렇게 오더니. 슬기님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아주 좋아요. 너무 몰입해 계시더라고요. 베이테라서. 아니야. 그러니까 베이테 죽일 생각이에요. 나도 내 말 아직 안 끝났어. 슬기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어. 근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감정이 격해서 막 어떻게 그렇게 완전 그냥. 몰입해서 같이 빠져서 언젠가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겠죠 사람이니까. 완전 너무 멋있어요. 매번 이건 처음 겪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고. 다행히.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슬퍼서. 울면서 좀 빨랐어요. 아 그런 것보다 이제 좀 코가 부으니까. 코디가 좀 부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노래 잘하고 감정 없는 것보다는 이건 극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게 몰입하는 걸 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완전 좋아요. 우는 게 너무 우는 게 이쁘다고 무슨 말씀이세요? 그랬으면 따라오게 되는 그런 되게 매력적인 건데 그랬으면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내가 울면 그만 우는 게 뭘 잘했다고 울어! 너무 늦은데. 아델라한테 또 제가 넘어간 건 잘못이니까 헤어질 때 슬프긴 하더라고요. 잘못했어요. 아, 그 이 여자의 마음 아프겠어. 다. 보면 클림트가 제일 나쁜 놈인데. 맞아요. 나쁜 놈인데. 잘생긴 게 유죄. 그냥 진짜 너무 솔직한 예술쟁이다. 약간 이런 거 아니면 저도 이해가 안 돼서.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어, 안경 쓰죠. 네. 안경. 하이프 물고 노래하시는 거 너무 신기해요. 하이프 벗어. 네. 슬기님도 벗으세요. 슬기님도 벗으세요. 싫어요. 벗으세요, 빨리. 얼굴을 만만하게 보시네. 알았어요. 벗기 싫으면 벗자. 벗었어, 아직 벗었어. 아. 철학입니다. 철학은 인간을 단 한 번도 통찰한 적 없다. 그러므로 인간. 철학이. 아니 눈 가리니까 바로 철학 같았어. 무엇이 법인가 약간. 클림트 그리세요. 네? 그리시라고. 장난삼아 해봤는데 대답. 그리라고요?
장난 삼아 해봤는데 물고 꽤 잘하던데? 저번에도 물고 노래 부르셨잖아요. 저번엔 다른 부분에서. 네. 거기는 너무 센 데라서. 커튼콜 때인가 그때. 나도 힘들어요. 그래서 물고 발음을 굉장히 잘해서 실례하고. 초등학교 때까지 공간을 물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나. 그때 이제 익힌 거지. 맞춰 주세요. 네? 아, 배고프다고 몇 번을 얘기. 실례하고 할 때도 저번에 너무 멋있었어요. 실례하고 할 때 그렇게 했죠. 오늘도 모자 쓰나 쓰고 나오셨어. 그 모자 사실 충미 형 거를 한번 써봤는데 작아. 아~ 너무 마술사 모자 같아. 마술사 모자. 근데 너무 귀여웠어. 아, 뭔가 꺼내야 될 것 같긴 해. 네, 한번 써봤어요. 그래 나 이거 할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. 아 이거? 원래 나 그거 하잖아. 수화? 수화. 근데 너 이거 앞에서 모자에서 꺼내니까. 아 어떡하지 나 아 몰라 나 또 할 거야. 그래 알았어. 알았어. 아. 공연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. 아 저희 또 언제죠? 뭐가? 우리 7일 7일이면 7일 9일 금요일. 아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하니까 많이 못 오시겠지만 그때 더 많은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. 컨셉 포토 오늘은 바로 크라우슬이죠? 어떤 사진 나도 몰라. 아니 근데 그분이 사진을 진짜 너무 잘 찍으시네. 나도 몰라. 나도 궁금해. 사진을 찍었을 때 우보정도 이미 놀랐었어. 어떻게 이렇게 잘 찍으시지? 뭐냐. 그래서 각자의 카메라로 찍어봤는데 우린 달라진 거야. 뭘까? 역시. 아 이게 진짜 여기도 아, 실력에 따라 이게 엄청 나뉘는 거야. 사진계의 크리스티시가 그럴 수 있죠. 웃겼어 진짜. 네, 아 이렇게 또 와주시고 정말 뭐 어떻게 감사하단 말 말고는 다른 더 큰 단어가 없네요. 네. 더 큰 단어가. 아니 여러분들 보니까 뭐 힘들진 않고요. 일일 날 코트 걸치고 나오셔가지고 백렌트하고 아, 대결할 때 몇 달 잡았을 때 코트 떨어뜨렸을 때 그때 진짜 멋있어. 왜냐면 같이 하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. 아 근데 좀 멋있어. 코트 딱 떨어뜨려. 어제도 자켓 벗으실 때 나 지금 주선 드실 거 아 어제 자켓 네? 어제 의상은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코디한테. 근데 구두는 왜 이거 대충은 알아봤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그런 걸 다 알다가는 아니 어제 어제 팬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안에서 클림트의 대충 클림트는 어떤 사람이었고 아, 그 안에서 클림트는 어떤 의미를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. 안 그랬다가는 제가 전사가 제 스스로 있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표현한다는데 왜 저렇게 하는 것과 뭐 그 자체가 공감이 안 되니까 네. 아니요, 실제 그. 할 거, 그게 뭐야, 뭐야, 뭐야. 금으론 영원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맹세를 담아 마지막 대사로. 멋있어요. 철학입니다. 인간은 단 한 번도 철학입니다. 분명히 철학이어야만 합니다. 아, 조금 법학입니다. 본인은요? 의학입니다. 저요? 예술. 예술. 오, 예술입니다. 이렇게. 아트입니다. 이 사람들이 진짜. 부끄럽네요. 네, 너무 감사하고 가시는 길 오늘 아직도 비 오나요? 비가 오나 보자. 오는데?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 아니에요? 제가요? 네, 가는 길. 아, 죄송합니다. 너무 솔직해. 현실적인 녀석이라. 새 시대는 새 예술을, 예술에는 진실을. 맞아요. 가보겠습니다. 네. 너무 수고하셨어요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다음 TV 사진 많이 준비해 주시고, 7일에 뵐 수 있는 분은, 이렇게, 아, 네. 제가 좋아하는 편지. 편지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일요일에 만나요.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
아이고. 아. 잘 아신 거 맞죠? 잘 아세요. 걱정을 마십시오. 조심하세요.